아니 하고 싶은 박원순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빨리. 아 정말? 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. 예. 진짜요 뭐야. 아 진짜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. 아니 2012년도에 공모직으로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. 그런데 나이를 60대로 하다 보니까 1년 딱 하고 끝나게 됐어요. 근데 여기에 대한 무슨 1년이라도 너무 맘만 보고 저기하지 말고 어차피 해주신 거니까 1년이라도 연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. 우선 먹고 살아야 할 길도 막막하고 또 일자리에 다시 들어가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시장님께서 어떻게 한번 배려 좀 해주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정확히 맡고 있는 업무가 어떤 거세요? 지금 정확히 공원 녹지 저기 관리 풀도 메고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이제 공원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공무직 근무 연수가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? 올해 12월이면 끝납니다. 아 올해 12월이요? 그래서 조금만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. 네.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? 연세가 60대입니다. 아 60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. 네. 정확하게 몇 살인지 얘기를 하셔야죠. 61세요. 61세요? 네. 몇 살? 한 65세까지 원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65세까지는 너무나 과분하고요. 네, 너무...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올라와야 되고 하니까 예. 한 2년만이라도 연장을 해주셨으면 그러면 한 63세까지? 예. 예. 알겠습니다. 62세까지요. 예. 제가 이 동영상을요. 예. 꼭 그 박원순 시장님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네.